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263일째 새벽기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63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8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훤하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상대가 10배가 많다. 숫자가 10배가 많다. 뭐 무기도 우리보다도 훨씬 강하다. 용맹하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리스도의 군대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그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들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장님하고 이렇게 눈뜬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한 전쟁 아닙니까? 장님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예, 장님을 요새 장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각장애 인해도 하네요. 시각장애 우. 하여튼 참 존칭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각장애 우가 아무리 크고 그렇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뭔 무기를 들었는지 파악을 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영적인 세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게 분대,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고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선의 세력,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 보이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력들이, 악령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적들이 많고 강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승리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시편 기자가 시편 83편에 우리를 둘러선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83편 1절 한번 보십시다. 예, 대적의 속셈을 간파해야 돼. 그들의 속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자, 대적들이 머리를 들고, 이 뱀처럼 머리를 들고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여기에 이 대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 저들의 속셈은요, 이스라엘을 대충 막 혼쭙내주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멸절해버리자,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지중해 바다에 다 몰살시켜버리자.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 시를 쓸 때 그때만 아닙니다. 이게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2억의 아랍이, 다섯 연합군이,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그 당시 200만, 300만도 안 돼요. 2억과의 싸움, 전 세계에서 이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예. 이건 뭐 10배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 그리고 또 이 석유가 나오니까 이 석유를 갖고 그 번 돈으로 소련제 탱크 최신의 무기들을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 숫자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다. 6.1 전쟁,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딱 6일 만에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압승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썰어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군대들이 5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 또 이스마엘인 그리고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구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많은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몰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지중해로 완전히 썰어버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자. 여기 마귀의 속셈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활개치며 승리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선교의 항공모함 그러는 교회들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한 번씩 겪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던 수잔 젠슨 선교사님, 그 아랍권 이스라엘 쪽 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선교사 중에 선교사랍니다.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냥 열의를 갖고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의의 병기로 쓰려고 하니까 마귀가 벌써 안다는 거예요. 한번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와, 저 교회 큰일 났구나, 이제 사라지겠구나, 깨지겠구나. 하지만 마지막에는요, 목사님, 꼭 하나님의 교회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많은 경우에 그런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선교를 위해 이렇게 일하도록 준비된 나라 하나님의 종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미국 한국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될 것을 알고 여러분 미국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미국과 한국을 마귀가 집중 공격하고 있잖아요.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 해가지고는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러지요,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지요, 사회주의 국가 시키려고, 여러분 평등법으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지요.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뭐 다 흔들어 버리는데, 야,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마귀는 이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의 나라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특히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나라 살리기, 많은 분들이 무섭니다. 뭐 나라 살리기인데 무슨 나라, 전 세계 나라 살리기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살리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나라, 이사야 55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한민국, 예,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숨겨둔 하나님의 마지막 의의 병기입니다. 미국 마지막 세계 선교의 항공모함입니다. 한국이 선교의 보병의 나라가 될 때 선교의 포병의 나라가 되어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두 나라를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흔들 수는 있어도 잡아뜨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다, 한국과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 이 부흥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이루는 요한계시록 7장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두 날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에 마지막 큰 배는 오지 않았어요. 대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 놀라운 일은요, 맛배기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맛배기예요. 너전비의 성령은 아직도 내리지 않았어요. 큰 배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계시록 7장의 대부흥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청난 대부흥이 이 온 지구를 휩쓸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깁니다.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미국과 한국이 쓰임받고 특별히 쓰임받는데, 하나님 불쏘시개로 불씨로 서는 교회가 있어요. 불씨로 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같이 모르드개같이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는 요셉과 에스더같이 다니엘처럼 도보라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대부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일천번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백성과 교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부어줍니다. 죽을 병도 난치병도 하나님이 고쳐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막 세상 사람들이 벌어놨던 거 다 갖다 옮겨주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일생에 그 요셉은 애굽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예,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종살이 옥살이 언제 뭐 공부할 틈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학문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요셉은 일약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세우고 꿈을 해석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학벌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난 것 갖고 나이 갖고 싸우지 않아요. 80대 모세를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85세가 되는 갈렙을 서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14장에 헤브론 산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전쟁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자, 저 헤브론 산지에 게릴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들을 멸할 자가 없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났는데 누가 싸우려고 그럽니까? 아무도 피 흘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갈렙입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45년 전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여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 여리고성을 돌고 40일 만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고할 때 당신과 나 빼놓고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전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게 통곡하는 그때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들어가자고 외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마침내 이 땅을 얻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이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입니다. 45년 세월 지나 85세가 되었지만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하리라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룰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85세 된 나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이 따라 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이를 초월해서 비전과 신앙 따라 용기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1000번째 예배드림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 땅의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 전역의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갈렙같이 쓰임받는 나이 따라 아닙니다. 비전과 꿈을 따라 신앙 따라 쓰임받는데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속셈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걸 싫어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봉장 되는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 막 흔들어 놔요. 너희들 아주 끊어버리겠다. 이 땅에서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그냥 물건 좀 가져가고 강도 도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나고 존귀하게 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선봉장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마귀의 계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에 피워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은사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적 방어복을 입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 갖다 부어주어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 난치병도 기도할 때 고쳐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게, 마귀의 속셈을 파악하라. 대충 너희들을 싸워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83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참 멋있는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려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천번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사탄과 마귀가 흔들어 놓고 멸절하려 하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는, 남의 간증 갖고 살지 마세요.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아, 저분이 기도해서 저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구나. 나도 기도하면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부르짖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엘리야가 체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놀라운 대승리를 주었던, 하늘의 태양을 멈추었던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는 갔어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여호수아같이,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간증을 만들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드랑 메사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줬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막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가 십자가에 체험한, 예,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제가 예, 서울의 도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윤주일 학교 전도사에서 그때 열심히 이제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애들 공간 공부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나 뒤에서, 선생님 뒤에서 지켜봤어요. 앞에서 보면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듣고 있으니까 말을 버벅거릴 것 같아 뒤에서. 예.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꼭 뒤에다가 그래요, 그래요를 붙여요. 아니, 그 여집사님이, 여선생님은 그 교회 훌륭한 믿음 좋은 장로님의 따님이에요. 모태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도 미심쩍어서 꼭 사도 낱말 하듯이 그래요, 그래요를 붙이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잠깐 여기 오십시오. 그래서 조그마한 교실에 가서, 선생님 참 아버지도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고 선생님도 믿음 좋은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꼭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갑자기 그런 질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냐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신 적이 언제냐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냐. 없습니다.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십시오. 제가 항상 사형리를 갖고 다녔으니까 끄집어냈어요.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약속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그 시간에 영접을 했어요. 눈물과 함께 영접을 했어요.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기둥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부터는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반 아이들 전부 예수님 구주로 내가 영접시켰듯이 다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 낱말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그래요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는 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다섯 개 갖고 나간 이 소년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두 가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 하나 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온갖 재앙들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넘고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암울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위에 있는 쓰러진 자, 암울한 이 시대에 신음하는 모든 자들 일으키며 살아가고 생명을 주며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용기와 힘을 주는 자, 희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러분 보세요. 1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자는요, 벌써 메시지가 달라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보다도 10배, 100배 더 많다 하더라도 난 끄떡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금불 같게 될 것입니다. 금불 같게. 예. 굴러가는 금불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금불이 갈날이라, 굴러가는 가랑잎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서부 영화에 보면 막 황량한 벌판에 오케이 목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막 굴러가는 뭐, 예, 나뭇잎 같은 것들이 막 모여가 굴러가는 것들이 있지요. 예, 그거 세상에 버려진 쓸모없는 굴러가는 나 가랑잎 같은 것들, 마른 덤불 같은, 저희들은 굴러가는 금불입니다. 초계 같습니다. 초계가 코쉬예요. 마른 덤불 같은 것들이에요. 예,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밟아버리고 태워버릴 것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 우리 군사보다 몇 배나 많아요. 두렵고 벌벌 떨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평신도에게 성령이 임재했어요.
왕이여 두려워 마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내일 두고와 들판에 군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성가대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승리 준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성가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할 때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복병을 두어 그 대적들이 서로 치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 다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마지막 세계 선교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씁니다. 우리 자녀들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쓰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한, 입 다물고 있는 한, 열중시옷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묶였던 착구와 옥문이 열렸다고요. 찬양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질병,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고통의 사슬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 왜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자기에게 지휘권을 이양해 줬지만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되었지만 내가 모세처럼 싸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여리고성 그 많은 군대를 점령할 수 있나?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틴 그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그냥 삽 세스랑 낫 이 정도인데 거기는 전부 다 철퇴와 칼과 병기를 갖고 병거 야솔 왕 야빈 철병거 900성입니다. 그러니까 떨 수밖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모세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더 크게 썼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라. 세상의 강함과 마귀의 약함을 보지 말고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는 전능자 나 여호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다. 이 주님 세운 교회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여 제가 이곳에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미국에 무너진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고국 땅에서 나라 민족 살리기 운동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1,000번째 참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붙들어 대부흥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나님이여 사탄 간마귀의 세력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시고 염려 말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어 오늘도 이 시간 1,000번째 263일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과 미국과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같이 모르드개같이 하나님의 에스더같이 하나님 두브라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요호사와 갈렙같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일천번제 기도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땅 곳곳에서 이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에 참여하는 거룩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성령의 불쑤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다면은 의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주리라. 그 도성을 살려주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미 전역에 전세계 선교사들 하나님의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종과 성도들,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현장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동력의 신유 능력 다짐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바리아 칼랄랄라 세메네메 겐바라는 게르마나 큐마라마이세스키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마다며 네가 불 가운데로 함께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바리아 칼랄랄라 스미네메 겐바라는 게르마나 뚜니스, 어린 젖먹이를 거미가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요호수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영역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대공의 선봉량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과 시드처럼 다니엘처럼 도보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도보라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국 땅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교육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국 땅 순교자 열린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